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밴드5를 2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90%는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자분께 이 미밴드5 하나를 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단 공지글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주문한 제품은 중국 내수용에서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NFC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여기 위쪽에 봉인 라벨실이 있고 아래쪽에 봉인 라벨실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위쪽을 한번 뜯어볼게요. 보시면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양면이 중국어로 된 길다란 설명서가 한 장에 들어있고요. 자석으로 충전 가능한 선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미밴드4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 미밴드4를 충전하려면 스트랩에서 빼가지고 이 알맹이만 여기 안에 끼워줘야 한다는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귀찮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석으로 충전 가능하게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외관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품을 열자마자 전원이 켜지고 있는데 본체를 보시면은 스트랩을 끼울 수 있게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심박수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홈으로 가는 터치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스크린 인식이 가능한 1.1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밴드4와 외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밴드5의 본체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2.5D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밴드5의 간단한 스펙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랩을 포함한 본체 무게는요 약 23g입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뺀 본체의 무게는 약 12g입니다 이 제품의 배터리 용량은 약 125mAh로 약 2주간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액티브2는 약 2-3일 정도가 되면은 배터리가 완전히 다 닳아버리거든요. 2주나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방수 등급은 5ATM으로 수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방수 등급입니다. 제가 미핏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이시는 미핏이라는 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운동이라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동기화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뜨고요. 아래 자신의 측정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2걸음을 걸었다고 나오고 심박수와 수면 데이터 체중이 어떤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운동 목표를 언제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걷기라는 페이지에 가시면은 걷기 운동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달리기 운동을 측정할 수도 있고 사이클링 운동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미밴드를 사용하는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수면 데이터, 체중, 걸음수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프로필이라는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신의 기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더보기로 가시면은 목표 설정 그리고 친구 관리, 행동 태그 그리고 아래 스토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스토어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바탕화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탕화면을 받을 때 살짝 문제인 게 이 핸드폰을 아예 중국어 간체로 해야지 더 다양한 배경화면이 뜨게 되더라고요.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 기능을 다 보시려면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화면 잠금 해제 기능이 있고요. 전화를 울릴 건지 안 울릴 건지 그리고 일정을 알릴 건지 안 알릴 건지 그리고 알람을 하나하나 4개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앱 알림을 하나하나 다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저가형 스마트워치들에는 모든 알림을 다 키거나 모든 알림을 다 끄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앱 하나하나의 알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앉은 경고를 설정할 수 있고 메시지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목표 달성 알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밴드 찾기 기능으로 밴드를 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동이 그리 크지 않아가지고 어디다가 떨구어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소리가 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럴 때는 도움이 되겠네요. 아침에 막 학교에 가려고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다가 손에 밑밴드가 차져 있는데 밑밴드를 막 찾는 거죠. 이때 밴드 찾기를 누르면은 손목에서 밴드가 울릴 테니까 아 손목에 있구나 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손목을 들어올려 정보를 확인한다는데 이렇게 손목을 들어올리면은 워치가 켜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진동으로 가시면은 어떤 알림을 받을 때 어떤 진동이 울릴지 하나하나 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화가 울렸을 때 어떤 울림을 울릴 것이냐 추가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알림을 울릴 것인지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직접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기 진동을 누르면은 자신이 누른 것과 그대로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이 기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운동 설정에 가시면은 총 11가지 종류의 운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스마트워치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을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앱 설명을 마칠게요. 제가 기존에 잘 사용했었던 미밴드 4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게 4고 어떤 게 5인지 잘 아실 것 같나요? 외관이 전체적으로 비슷해가지고 저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미밴드 4에서 달라진 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충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충전하는 모습을 비교해 드리자면 미밴드 4는 이렇게 본체를 꺼내가지고 직접 끼워야 되지만 달라붙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오, 자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네요. 잘 떨어지지 않네요. 스트랩을 분리하지 않고 자석으로 바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이번 미밴드 5에서는 20% 정도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미밴드 4고 왼쪽에 있는 게 미밴드 5인데 미밴드 5에서는 PPG 센서를 탑재하여서 심박수 측정 기능을 약 50% 정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스트랩 포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내수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그냥 물음표로 알림이 뜨게 돼요. 그리고 저는 스트랩을 블랙으로 그냥 주문을 했지만 이 스트랩의 색상은 엄청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따로 판매하시는 스트랩을 사셔도 호환이 다 되니까 개성 있게 다른 스트랩을 구매하셔서 끼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밴드를 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쪽에 터치 버튼을 한번 누르셔서 킬 수가 있고 손목을 들어 올려서 킬 수도 있습니다. 키시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이 바탕화면은 앱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고 길게 눌러서 최근에 사용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은 전체 통계 데이터, 파이 측정, 심박수 측정, 메시지 알림 확인, 그리고 여기 새로 스트레스 측정 칸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날씨, 그리고 운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총평을 내려볼게요. 제가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막 뽑기를 하듯 스마트워치를 여러 개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완전히 좋은 것도 있었고 좀 별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낭비하면서 뽑기를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게 이렇게 미밴드 5를 주문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시계처럼 생긴 거를 고집하지 않으신다면은 이렇게 밴드로 생긴 것도 디자인도 귀엽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미밴드 4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충전 방식 외에는 엄청나게 막 크게 바뀐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다음 미밴드 6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이게 한국어 버전이 완벽히 출시되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가격도 많이 내릴 것 같은데요. 막 지금 이렇게 영어만 지원되는 그런 밴드를 사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